뮤지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하나의 시그널은 있다. 노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꼬무. 자, 본격 음악 토크쇼. 네. 예, 고품격입니다. 송꼬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주시죠. 고인 노래방에 동전 좀 넣어봤다 하면 이분 노래 안 불러봤습니까? 없습니다. 아, 저도 이분 성대모사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래요? 여보세요 나야.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치열. 네네. 형 노래 트로트야? 아니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나야. 죄송합니다. 비슷한데? 비슷해. 비슷한데? 비슷한데? 오, 임창준 비슷한데?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불렀어요. 네, 레전드죠, 레전드.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신곡 멍청이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리게 된 임창정입니다. 야호!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우리 임창정 씨 마이크. 아, 괜찮은데요? 아니요, 허리를 좀 숙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은데? 괜찮아. 왜냐면 등이 굽어갖고 이게 더 편해요. 거북목, 거북목. 와. 오, 이 방청객 분들이 바로 또 실물 목격담을 올려주셨어요. 네네. 아, 그래요? 직접 읽어주세요. 네. 직접 읽어주세요. 뭐 810 지금 여기서 본 거야. 님께서 임창정 씨 실물로 보니 조각미남이네요. 아, 여기 계신 분이에요? 네. 네. 아, 그래요? 누굴까? 선 한번. 아, 당신도 만만치 않아. 아, 진짜. 맨날 노래방 화면에서만 보다가 맞아요. 나예요. 장미파 두목. 장미파 저분이 장미파 두목. 장미파 두목이에요. 예. 밑에 조직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호. 3605님. 사춘기 형이 맨날 부르던 여보세요. 나야 주인공.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2153님께서 10년 전 소주 한 잔 술집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 일해서 어떻게 시집 갈래 했던 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저 기억하실까요? 이하나 오사님. 저분 다니엘 만나서 야, 오늘 여러분 출연하시는데 활동이 많으시네요. 예, 마이크 한번. 10년 전이면 결혼 전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죠? 다니엘 마누라님. 네, 저 26살 때요. 9년 전이에요. 네, 9년 전. 네, 9년 전에. 와. 야, 소주 대박이다. 한 잔 본점에 제가 문중동. 네. 대박. 그때부터 보신 거예요? 네, 오픈해서 제가 매일매일 갔어요. 제가 서비스 좀 줬던가요? 아니요, 같이 술을 항상 마셔 주세요. 아, 서비스 안 주고 서비스 안 주고 아, 그래, 서비스 서비스지 재능 기부 최고의 서비스. 네, 뭐 같이 술을 마셔 주시고 네. 완전 단골이었나 보네. 네, 사진을 항상 찍어 주셨는데 제가 네. 이제 매일 오니까 네. 너 어제 찍었잖아 그만 찍어라 하시면서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마스크 쓰고 계셔갖고 제가 잠깐만 내려보실래요? 네. 잠깐만 내려보실래요? 제가 화장을 안 했는데.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왜 기억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도 또 계속 찍어주시고 어려지신 것 같은데? 화장을 안 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살도 쌩얼이라? 쪘고요. 네, 살도 쪘고. 너 이래서 어떻게 시집 갈래란 말을 네, 했어요? 근데, 네, 근데 네, 너 이래서 언제 남자 만나서 시집 갈래? 라고 하셨는데요.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에요. 네, 저 그래, 시집 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때는 미처 제가 몰랐어요. 헬스 트레이너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못 갈 정도로 이제 자주 오니까 이렇게 느낌이. 아, 제가 거기서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저분 때문에. 아, 저분 때 너무 많이 왔어. 매일 와. 그리고 왜냐면 저분 결혼 때문에. 저분 결혼하시라고. 계속 올까 봐. 그랬더니 그리고 한번 저희가 부산에 결혼을 해서 같이 갔는데 그때도 소주 한 잔 그 부산점에 계셔서 저희가 또 같이 봤거든요. 또 봤어? 또 봤어요? 네네. 근데 오늘 또 게스트를 모르고 왔는데 왔는데 또 만났어? 또 계셔서 네. 와, 소름이다. 아, 이게 사실은 운명인데 네. 이게 운명인데 어떤 네. 운명일까요? 야, 그때 만나서 서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때 못 알아보고 따로따로 결혼한 거야. 그랬구나.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어디서 또 이렇게 뵀네. 그러니까요. 네. 멋진 인연을 가신 분이 언제가 또 마주칠 거예요, 저분은.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자, 지금 세 번째 또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되게 바쁘세요, 이분이 진짜. 맞아요. 봉사담화하신 분인데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맞아. 안 그러면은 뭐가 돌아가질 않아요, 공장이. 아, 그래? 왜냐하면 회사 가면은 우리 걸그룹이 여자 다섯 명이 이렇게 저만 바라보고 있고요. 집에 가면은 남자 다섯 명이 아들 다섯 명이 저만 바라보고 있어서 뭔가를 막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질 않아. 야. 다 굶어 죽어. 걸그룹 이름이 미미로즈. 예, 미미로즈요. 미미로즈. 곧 이제 2집 앨범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아, 미미로즈.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정규 앨범은 17집까지 나왔는데 미니 앨범은 3집이에요. 예, 총 20개죠, 20개. 20집이죠. 예. 20집. 20집. 어떤 노래입니까? 홍보하시죠. 예, 아, 뭐 멍청이 그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항상 옆에 있을 때 그 연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멍청하게 소중함을 몰라요. 모르고. 예, 그런 맞아요. 얘기예요. 예. 지나고 나면 예. 예, 소중함을 알게 되고. 예. 좀 이따 불러드릴게요, 그냥. 멍청이라는 제목이에요. 멍청이. 네. 본인이 직접 가서 다 쓰신. 네, 제가 곡도 다 쓰고. 네, 예, 다 쓰진 않고요. 곡은 일부 썼죠. 일부. 예, 같이 작업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질문이 있네요. 우리 방송놈들이 이렇게 썼어요. 혹시 아내에게 자주 들으는 소리인가요, 멍청이라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자, 다른 사람은 저를 멍청이라고 해도 아내는 저한테 멍청이라고 하잖아요. 으이그라고 해요. 으이그. 으이그. 더 많은 예, 뜻을 내포하고 있죠. 으이그. 예. 이번 앨범의 제작 단가가 역대급으로 높았다고 해요. 진짜? 뭐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컸나요? 일단은 그 미미로즈의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 CD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었어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음악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아이돌 CD를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단가를 조금만 높이면 네. 나도 이런 아이돌 같은 앨범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CD에다 좀 투자를 좀 했습니다. 아하. 포토카드도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요. 오! 아, 이게 뭐, 패키지. 그냥 요즘에 아이돌이 하는 건 다 있어요, CD. 아, 앨범 패키지를 다 하셨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아, 그랬더니 좀 단가가 기존에 제가 만들던 이 미니 앨범의 단가가 아니라 정규보다도 돈이 좀 많이 많이 올라가죠. 네네. 안에 패키지 많이 넣으셨나 봐요. 아니 또 이번에 앨범 작업 사진 작업을 한 친구가 또 사진 작가가 제 친구예요. 네네. 네네네. 사진 잘 나왔더라고. 저한테 보냈더라고 사진을. 지금 CD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찍었더라고. 아니 잘 찍진 않고요. 네? 후반 작업을 잘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 친구가 인물 사진 참 잘 찍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심혈을 기울였던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몇 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네 곡 들어가 있어요. 발라드 세 곡이랑요. 소확행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예, 소확행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듣는 노래들 있잖아요. 참 기분 좋. 그래서 제목도 그냥 좋은 날.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들으시라고 좀 밝은 노래 하나 넣어봤고요. 그렇게 세 개 있습니다. 야, 보통 노래 한 곡 녹음하는데 어느 정도 몇 번 녹음하고? 보통 저는 한 두 번에서 세 번. 야. 한 번에 다 거의 다 끝내고 와. 조금 모자라면 두 번. 진짜 요건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한 세 번 정도 다시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황철 씨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몇 번 불러 황철 씨는? 저희는 이제 한 프로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한 프로 다 쓰죠. 네 시간을 다 쓰죠. 수정하고 듣고 또 수정하고 또 또 잘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부르시는 거는 그냥 아니요. 그 프로를 한 번이라고 치는 거예요. 한 번 그 프로로. 네, 그러니까 한 많이 불렀을 때 한 세 프로 정도 네 시간. 세 번 많이 하시는 거죠. 예예예. 그 정도 하는데 이번에 멍청이 같은 곡은 네 시간짜리를 11번을 해요. 제가 글을 썼는데도 44시간. 11%라고 하죠. 그럼. 와. 제가 글을 썼는데도 불러놓고 들으면 이거 내가 이해하고 부른 건가? 내가 썼는데 막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 헷갈릴 때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음정도 그렇고 여긴 또 아 요 멜로디보다는 요 멜로디가 더 좀 계속 수정하시면서 수정하고 막 이러면서. 거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녹음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멍청이 한 곡을 40시간 정도 녹음하셨다고 보면 돼요. 44시간 정도. 에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멍청이가 되더라고요. 이런 개그 할 나이예요? 아, 재밌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기우셨네요. 노래 라이브를 먼저 듣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그래, 묵히기 전에 한번 할까? 지금 하고 나서 한번 네, 노래 듣고 나서 얘기해 보죠. 우리. 네, 알겠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예. 예. 임창정 씨는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임창정 씨 노래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많잖아요. 많죠. 임창정 씨는 지만 부르려고 만든 노래가 많아요. 힘들어요 노래가. 이번 노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예. 자 멍청이.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멍청이. 박수. 가볼까요?
그대 내 곁에 있었나요? 기억이 나요. 그렇게 지내던 날이 아직 보고 싶고 사랑하고 원망도 하지만 미안해서 또 꺼내봐요. 지워야만 하나요 그대. 많이 미워도 그렇게 놓지 말아요. 이제 서로 달라진 하루를 천천히 맞으며 그대가 없는 연습을 해요. 어느 날 흐르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이해 못할 유치한 일들이 있을까 비웃었었지. 지금의 나를 봐 이 끔찍한 날들을 겪고 있잖아. 그 주인공처럼 그 어느 하나 멍청하지 않은 게 없던 나 그땐 그토록 그 곁을 떠나려 했잖아. 이제 후련하니 그렇게 그대 버렸던 거면서 왜 이렇게 우는 거니. 지워야만 하나요 그대. 나를 많이 미워도 그렇게 놓지 말아요. 아직 전과 달라진 하루는 많이 힘들지만 그대가 없는 연습을 해요. 그 어느 하나 멍청하지 않은 게 없던 나 그땐 그토록 그 곁을 떠나려 했잖아. 이제 후련하니 그렇게 그대 거잖아. 울지 말고 부디 제발 날 잊고 살아요. 점점 더 그리운 건 나도 그만 할 거야. 이제 어느 날 흐르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이해 못할 유치한 일들이 있을까 비웃었었지. 나에게도 존재할 이 끔찍한 날들을 그땐 몰랐어. 그 주인공처럼 그 어느 하나 멍청하지 않은 게 없던 나 그땐 그토록 그 곁을 떠나려 나잖아. 그렇게 그대 버렸던 거면서 왜 이렇게 우는 거니. 와, 야, CD를 삼킨 사나이. 이야. 아. 좋다. 라이브입니다. 예. 와. CD 사실 분. 아, 여기서 팔아요, 바로. 야. 아, 우리 멍청이 라이브 너무 좋았습니다. 와. 어, 황철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어마어마하십니다. 역시 레전드 임창정 선배님. 야. 어, 사진 너무 앨범을 지금 사인해서 막 주셨는데 사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죠? 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생뚱맞게 치어라 고마웠었어. 와 진짜 포토카드. 와 포토카드. 아 지금. 어 포토카드. 아 구성. 와 이거. 와 이거. 와. UBS도 있어요. 아 USB. USB. 예. UBS. 예 여기 SBS니까요. 예 UBS. 와. 예. 아 이런 농담 한참 할. 아 나야. 좋다. 돈 많이 들어왔다 진짜. 홀로 홀로그램까지 있어. 오. 오. 자 2896님, 뭐 지금 방청객
가족들의 감상평입니다. 라이브로 듣다가 창정님께 빠져들었어요. 저를 멍청이로 만드신 것 같아요. 구사공님 또 혼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가요? 유유 노래방 막곡으로 불러야 할 노래예요. 라이브 최고입니다. 3506님께서 네, 임창정님 가수는 역시 가수인가 봐요. 노래 너무 좋아요. 이리 가자. 이리 가자. 8107님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는 노래네요. 우리 모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멍청이가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행복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가사를 쓴 의도가 이런 이거야 거예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예, 예. 자 미니 앨범의 서브 타이틀곡 더 많이 사랑하길 임창정 씨는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밀고 싶었다고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 곡이 저는 무대에서 되게 부르고 싶었었어요. 이 멍청이도 좋지만 저의 감성은 이런 감성이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죠. 예,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밀었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팬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 멍청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몇 표 차이로 졌어요. 그냥 딱 그 저걸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완전 차이 난 것도 아니고 거의 예, 예. 비등비등 했는데 제가 수긍했습니다. 그래야 혹시 안 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죠. 아 책임 같이 나누는 거죠. 야, 이 노래도 좋다. 어린 정말 행복했더라 그날은 우리 둘 다 나는 좋다. 나도 이쪽이 좀 쏠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런 느낌이 더 좋다.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건가? 쏙 빠지라 그래. 쏙 빠지라 그래. 아, 스트링 딱 들으면서 너무 좋다. 아내분은 어떤 걸 선택했어요? 멍청이요. 사실 거기에서 진 거지 뭐. 여자 이긴 남자가 어딨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이 노래도 너무 좋고 또 이제 들어있는 곡 중에 소주 한 잔을 작곡하신 이동원 씨 그리고 아내분이신 성하얀 씨가 작사를 하신 용서해란 곡이 있대요. 네네네. 소주 한 잔 작곡하신 이동원 씨가 이번에 또 곡을 쓰셨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가사 초안을 써서 제가 각색한 그 가사를 붙여서 용서해라는 곡이 또 있고요. 그것도 발라드고요. 예. 왜 용서해죠? 잘못한 게 많습니까? 지키지 못해서 용서한 거죠.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보내게 돼서 용서해달라고. 예. 이 곡 작업을 같이 하는 작사가로서도 아내분은 어때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센스가 있어서 제가 쓴 가사도 또다시 사랑, 내가 저지른 사랑 그거를 이제 제가 초안을 써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 가사는 요 단어보다는 요 단어가 좀 나아. 그래서 고쳐진 사실 같이 쓴 건데 그냥 제 이름만 넣었어요. 저 혼자 먹겠다고. 그런데 진짜 어차피 같은 집이니까 그런 음악적인 센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전 앨범에는 혼자서 세 곡 썼었어요. 작사. 네. 아, 원래 작사 쪽을 하시던 분이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야, 와. 재능이 발견된 거죠. 그러네. 와, 작사가로서도 이제 뭐 좀 쓰셔야 되겠는데요? 임창정 씨 곡 말고도 뭐. 아,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남편 일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같이 하면서 행복하고 재밌으니까 재밌죠, 하는 거죠. 재밌죠, 예. 진심으로. 네네. 임창정 씨가 올해로 가수 데뷔 27년을 맞이하셨고요. 와, 이번에 컴백과 함께 음악 방송도 한 바퀴를 도셨는데 어떠셨는지 네. 궁금해요. 우리 후배들과 같이 뭐 또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르세라핌. 르세라핌. 요즘 핫한 르세라핌. 봤어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NCT. NCT. 봤어요. NCT 127. 예. 신기했어요. TV에서 보던 요즘에 핫한 짤에서 보던 그 유명한 아이돌 봤어요. 신기하더라고. 르세라핌의 윤채양을 보고 되게 신기해 하셨다면서요. 키가 되게 커 갖고 저만해요. 그리고 놀랬어요, 되게. 네, 너무 예뻤고. 요즘 이제 그 요즘 아이돌들이 보면 좀 아이들 세대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 애들 세대. 제 애가 이제 17살이니까 네. 그 때인데 너무 그 제 자식 같은 그런 나이인 거잖아요. 돌아다니는데 뭐 인형 같고 남자 아이들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뉴진스 좋아하거든요. 뉴진스. 네, 뉴진스 블랙핑크. 미미로즈한테는 비밀이에요. 미미로즈. 그렇구나. 그 친구들은 선배님이라 불러요? 선생님이라 불러요?
아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 따로 계속.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아. 네, 이렇게 와서 이제 인사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걸 거치면서 이렇게 대면으로 왕래, 인사하고 대면하고 인사하고 뭐 이거를 이제 안 하는 문화로 돼갖고 못 봤어요. 야. 최근에 많은 분들이 놀랐던 소식이 좀 있는데 임창정 씨 노래 170곡의 저작권을 팔았다는 뉴스가 있는데 네. 저스틴 비버도 290곡을 2,460억에 음악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팔고 내놓으면 누가 사가요? 네 시장에다가. 아 그래요? 네네네. 있어요? 여, 이런 네.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와 저작권을 넘기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많이 팔렸어요? 예, 뭐 이거 팔아서 잘 미미로즈 제작하고요. 제 것도 제작하고 회사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행사도 못 하고 이제 막 경비는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좀 팔아야 예.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왜요? 버텼습니다, 저는. 자기 거잖아요. 지적 재산권을 네. 내 자식 같은 것들을 내놓은 거예요. 가수로서는. 진짜 본인이 양성을 위해서 본인이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까? 누가 제안을 했는데요. 예, 뭐 그냥 사준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때는. 예, 아니면은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뭐 녹록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제가 그렇지, 어쨌든 남의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언가를 팔아서 내 거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했었어요. 예.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야, 너무 감동이네요, 좀. 야, 좋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임창정 씨의 콘서트는 또 되게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공연도 너무나 잘 되시고 올해도 공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전국 투어 콘서트는 그냥 늘 매년 합니다. 중간에 짤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가수 관객들이랑 하던 그 관객이라고 해서 그 팬이라고 해서 재밌어. 노래를 시켰는데 도저히 버리는. 너무 잘해 버리는. 너무 잘해 버리는 거. 깜짝 놀래.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상재 형님이 그런 게 있어요. 야, 네가 올라와서 노래. 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관객 여러분들 뒤에 노래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갖고 더 힘들어. 최선을 다해야 돼. 막 목이 막 찢어져야 돼. 뭐 대충 대충이 없어. 더 잘해야 돼. 그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관객 여러분들께서 관객 시키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해. 자, 이제는 4부로 넘어가서 얘기 나눠볼게요.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컬투쇼 열라리 자, 노래의 꼬리, 꼬리를 물은 이야기 송거무 멍청이로 돌아오는 임창정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송거무는 뭐냐? 히트곡이 많은 가수들만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네. 예, 노래를 계속 히트곡들을 들어보면서 그 당시 얘기도 좀 나눠보고 네. 자, 첫 번째 송거무로 들어볼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십니다. 데뷔곡은 아니고요. 이게 데뷔 1집인데 데뷔곡이 아니에요. 1집 데뷔 앨범에 그냥 수록곡이었었어요. 이미 나에게로. 네, 네. 원래 거짓 같은 진실이라는 댄스 가수로 출발을 한 거예요. 1집의 첫 번째. 근데 이 노래가 잘 된 거야? 그 노래가 망하고 너무 이제 좌절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대학로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길보드 차트, 예, 길보드 차트, 리어카에서 맞아. 테이프 팔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야.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나딕지?
그 자리에 서서 이 노래를 다 듣고 어머머. 야, 내 노래를 길거리에서 들으니까 눈물이 왕. 어. 그리고 두 발짝 세 발짝을 걸으면 저쪽 리어카에서도 또 나와. 저쪽에서 또 나와. 어. 그래서 이게 자연으로 뜬 거예요. 아.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이 네. 이제 소문 난 거죠. 소문 그래서 난 SBS 예. 그때 인기가 TV 가요 20이었었거든요. TV 가요 20. 거기 6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노래. 우리는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알아서 네. 노래가 그냥 자체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제 데뷔곡으로 아시는 분들이. 아, 네. 1995년도에 나왔던 그 노래. 네네. 야, 이 노래도 본인이 직접 만드신 노래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작사 작곡한. 이야. 와. 야. 그때 제가 연기학원 다녔었거든요. 연기학원에 이민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민아. 그 친구한테 편지 보낸 내용이에요. 이게 글이. 이민아에게로. 아, 그래서 제목이 이민아에게로. 아, 맞네. 이민아에게로. 그냥 이민아에게로네. 네. 아,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 편지 보내 전해주고 다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오. 와. 차인 거죠. 야. 신인 배우 시절 때 이제 이병헌 씨 집에서 같이 살아서 살았었어요. 영화에 네, 네, 그랬었어요. 요 전이죠, 이제 그 아, 전에 나, 노래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네, 나오기 전에. 네. 와. 그러니까 이미 일집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연기자로서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연기자는 이제 89년, 90년도. 90년도에 촬영해서 이제 그때 이제 영화 남부군이 나온 거고요. 남부군이 그때 나온 거고. 왜 근데 가수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뮤지컬을 했었어요. 연기를 하다가 뮤지컬을 했는데 그 뮤지컬 관객으로 음반 제작자님이 오셔서 보시고 나를 좀 보자 그래서 만나서 연습 그때 당시에 이제 연습생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앨범을 만들었어요. 아, 뮤지컬은 막 댄스곡 같은 걸 안 할 텐데 네. 발라드를 처음부터 냈을 뿐을 한데 타이틀곡 왜 댄스곡으로 결정했을까? 그 제가 댄스 가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어렸을 때. 네. 왜요? 아, 왜? 아, 저는 비처럼 되면 안 돼요? 꿈이 세븐이었었어요. 좀 웃고 가실게요. 아, 진짜 저는 댄스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 특히 댄스 그룹. 그리고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아이돌, 네, 아이돌 그룹이죠. 예. 네. 네. 소방차 같은 옛날에. 그치. 네. 그랬는데 어떻게 여건이 안 돼갖고 댄스 솔로 가수가 됐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발라드 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못 버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댄스 맞아, 댄스 맞아. 라이브 아. 계속 댄스곡을 그래서 내는 거예요. 아. 춤 잘 추지 않아요? 관둬요, 관둬. 자, 성공 뭐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곡이죠. 1997년 3집 그때 또다시 그리고 이제 노래가 잘 돼갖고 2집 앨범을 만드는 거예요. 힘입어서 노래가 이제 혼자만의 이별이라는 곡인데 그냥 혼자만의 앨범이 됐어요. 그냥 예, 묻혔어요. 기대를 좀 많이 했을 거 아니까 2집에서 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냥 묻혔어요. 야.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앨범이 안 되면 다시는 이제 가수로 데뷔를 그렇지 원래 할게요.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이 그때 또 다시를 만들어준 그 제작진께서는 용기를 가지시고 투자를 해주셔서 가고 그래서 그때 또 다시를 만들게 됐는데 이거가 이제 완전 대박이 나서 대상 타자 대상자지 네네네 김영석 씨가 만들어주신 곡인데 아 형석이 형 그때 이제 제가 2집 앨범이 잘 안 되고 막 이병헌 씨랑 막 그 술을 한잔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어디서 부르고 있었어요. 단란주점에서. 제가 그때 김건모 씨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 김영석 씨가 어머 저 사람 누구냐고. 작곡가 김영석 네, 옆에 있었다. 옆방에 있었던 옆방에 있었던 거야. 그걸 들었던 거예요. 어머. 누구야 이러면서. 예. 네. 자기가 곡 쓴 걸 부르고 있으니까 옆에. 그래서 그렇게 알게 돼서 저한테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인연이. 네. 알고 계셨어 옆에 옆에 김영석 씨가 계시. 아 알고 노래 부른 거네.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몰랐어. 그분이 김영석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김영석이었어요. 와 엄청 유명한 작곡가님이시죠. 네, 저랑 이제 이병헌 씨가 같이 있어서 이제
겸사겸사 들어와 오셨나 봐요. 아. 옆에 어 유명 씨 때 뭐 이렇게 돼서. 그거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네. 야, 그 김영석 씨의 노래로 KBS 가요톱텐에서 골든컵. 예. 골든컵이면 연속 5주를. 예, 연속 5주죠. 5주를 그 이 앨범에 결혼해줘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두 곡이 연달아서 5주 야. 두 개를 받았어요. 골든컵. 그때 당시에 그 거기를 같이 갔던 이병헌 씨하고 김영석 씨가 저의 은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네. 예. 그러네. 골든디스크 본상, SBS 가요대전 본상, 서울 가요대상 본상, KBS 가요대상의 대상. 맞아. 이때 대상 후보가 누구였냐면 H.O.T와 잭스키스였어. 대박이. 와. 근데 대상을 임창정 씨가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쪽은 H.O.T, 이쪽은 잭스키스. 그렇죠. 난리가 난 거야. 둘이 싸워갖고 막 난리야. 와, 와, 와. 그리고 임창정. 와중에 제가 이름이 불렸어요. 와. 그래갖고 그쪽 팬 여러분들에게 미움 깨나 먹었죠. 대단했던 거죠. 네, 대단한 거죠. 그리고 1997년 같은 해에 영화 비트가 개봉을 했어요. 야, 대박납니다. 네. 오서영 씨, 정우성 씨, 우리 임창정 씨가 함께 있었던 그때 유명한 대사 아시죠? 17대 1. 네. 그때 탄생한 대사. 탄생한 거죠. 어디서 좀 놀았냐? 네. 아, 대사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네. 대단했던 1997년 한 해. 그때 한 해는 진짜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겠어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는. 예.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가 자던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데서 일어나고 갑자기 길거리를 못 걸어 다니고 야, 다 알아보고 막.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갖고 막 일부러 막 돌아다녔어? 예. 어 진짜로요?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거 막 느끼고 싶어 갖고. 막 여의도에 딱 나왔는데 차 타고 지하에서 차 타고 이렇게 밥 먹으러 움직이는데 일부러 걸어 다니고 그 옆에 순댓국 먹으러 왜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일부러 걸어가고 그러면 막 살아 그때 당시만 해도 막 고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가수들 보러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공중파 방송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시청률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데뷔했을 때 네. 94년에 제가 데뷔인데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첫 방송이었어요. 제가 나간 게 네. 신인 개그맨 됐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휘재 씨가 그때 당시에 네네. 짱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결심했어. 네. 근데 자기 대학 친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휘재 씨 짱인데. 근데 그 다음 날 방송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만원 버스 안에서 전체 사람이 다 알아본 거야.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시청률이 다 하나만 보는 상황이었어. 형이 어제 나한테 그런데 이렇게 버스에서 갑자기 버스에서 한 시간 동안 방송을 가는데 사인도 없는 애가 사인을 계속 하고 그냥 이름 써주셨어요? 그냥 이름 김태경. 야 그랬던 근데 얼마나 더 인기가 많았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나갔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 해였었어요. 97 여기 97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많으시죠? 예 그때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야. 그 뒤로 또 엄청난 노래들이 나옵니다. 자, 송꼬무 다음 곡 들어볼까요? 아, 이 노래 너무 신나죠. 그렇지. 댄스 가수의 그 꿈을 못 접고 나는 댄스 가수로 다시 한번 우뚝 서리라. 근데 약간 이제 정통 댄스가 아니었죠. 코믹 댄스였었죠. 1998년의 4집 늑대와 함께 춤을입니다. 근데 이 그 늑대와 함께 춤을 그 무대를 보시면은 창정형님이 춤을 잘 추시는구나라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반대 반대 엄청 유연하시고 여기 또 뭐 댄스 전문가시니까 춤 씨도 춤 잘 추시잖아요. 너무 잘 저는 비보이 출신이었으니까 비보이 출신이니까 워낙에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춤을 잘 추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라 춤을 빨리 추는 거더라고요. 팔다리가 짧으니까 금방 갔다 와.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라 빨리 추는 거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코믹으로 계속 가야 되는구나. 창정형 춤을 보면서 아 춤을 굉장히 맛있게 춘다. 맛있게 춰요. 아 맛있게 춰요. 신명랑해. 아, 예. 네. 문을 여시어 같은 경우. 우리 춤출 때 선 따위는 없어. 선 이런 거 없어. 그냥 스피드야 스피드. 남이 한 동작 할 때 두 동작 세 동작 하면서 현란한 그 쪼개 막 쪼개 더 쪼개 쪼개는 거야 막. 와, 이 노래가 대박을 친 바람에 원래 타이틀곡이 이 노래가 아니었다면서요? 예예 예, 원래는 진달래꽃이라는 아니구나 별이 되어 별이 되어 별이 되어 예. 와 이게 이제 이 노래 묻힌 거야. 그랬죠. 이 노래 때문에 묻혔어요 그 노래가. 이 노래 난리 났었거든요. 예. 와하. 아 좋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볼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나온 곡이죠. 7집에 날 닮은 너.
이 노래가 진짜 난이도가 거의 뭐 6집이 뭐였지? 6집이 지나쳤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7집인 것 같고 이건 7집이에요. 6집도 있었어요. 이 노래 부르다가 목 나간 친구들 많았어요. 이거 제가 약간 제 목소리가 아니라 그저 바라보기에 그냥 임재범 형님처럼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 목은 따로 있더라고. 야, 그럼요. 난이도가 최상급이라는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노래 녹음을 30분 만에 끝냈다는 얘기가 맞아요? 예예, 거의 되게 빨리 끝냈어요. 저한테 딱 떨어지는 그런 노래라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30분 만에 끝낸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은 우리 임창정 씨 노래를 좀 다 따라 불러보잖아요. 예예, 안 되죠. 힘들어. 불렀다가 너무 힘들죠, 사실. 이때만 해도 그 튠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 그래. 그냥 녹음을 한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야. 수록이. 맞아. 예. 그래서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부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왜냐면 감정 때문에. 끊어가는 거 없이, 잘라가는 거 없이. 여기 뿌리친 데도 할 때 이거 하면서 많이 뿌리셨어요. 애들이 저번에 다 목이 다 예예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이때 좀 스타일도 화제가 됐습니다. 반삭발에 예 맞아요. 예, 금발을 선글라스 예 안경 끼고 예. 이렇게 안경을 써갖고 겁이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제가 겁시나라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두려워 겁시나 이렇게 근데 그게 사투리인지 사실 몰랐었어요. 겁이나가 표준어인데. 그렇죠. 겁이나가 표준어죠. 겁이나. 저도 겁이나라고 하는데. 네, 겁시나라고 한 거예요. 녹음을 해놓고 한 거예요. 이럴 때 있어. 그래갖고 좀 많은 분들에게 좀 크레임이 걸렸는데 제가 그 시적 허영이다. 우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그래갖고. 이겼어요. 아 좋다.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2000년을 시작하면서. 쭉 좀 들어볼까요? 좋다. 근데 예전의 노래를 지금 콘서트에서 다시 부르면 원키 그대로 하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장혁 씨는 어때요? 하는 곡도 있고요. 좀 낮춰서 하는 곡도 있고요. 워낙 한 30곡 넘게 뭐 많을 땐 40곡까지 하니까요. 외국곡이 너무 많으니까. 예, 원키로 이렇게 했다가는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또 목소리도 안 나올 수 있고 쉴 수도 있으니까 조금 템포를 좀 조절을 해서 좀 많이 높은 노래들은 좀 반키 낮춰서 부른다든지 저도 그렇게 해요. 반키를 낮춰도 힘들어요. 그럼 형 씨 노래 워낙에 이거 위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아. 낮춰도 다 높은 노래라. 자 손꼽은 드디어 이 노래가 나옵니다. 2003년 10집. 야 자, 무슨 노래일까요? 소주 한 잔이죠. 그렇죠. 야 바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이 씨가 만들어준 노래고요. 예, 그 앨범에 이제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가 타이틀곡이었었고요. 이 노래 하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저는 그냥 연기할랍니다. 맞아 그랬어 그때. 예, 연기할게요. 가수로서 임창정 씨를 좋아하신 분들이 팬들이 너무 안타까워해요. 맞아요. 네. 그랬었죠. 2896님 방청객 문자인데요. 오빠 대전 소주 한잔 술집에 오셔서 제 바로 앞에서 소주 한잔 불러주셨는데 기워강했어요. 오 2896님 제가 앞에서 했어요. 아, 진짜 소주 한 잔에서 목적 따위 많네요. 그때 저는 못 뵀는데. 그래요? 야, 그랬구나. 그래서 싸이 씨의 바이란 그 곡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아예 그냥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앨범 타이틀이 바이였었어요. 안녕. 안녕. 예. 그래서 이제 싸이 씨가 그걸 저한테 선물로 해주고 노래도 같이 피처링을 해주고 조금만 좀 업 위에서 좀 불러달라고 하네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하니 울고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밀쳐내 이기적인 그대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야, 좋다. 대박입니다. 참 노래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래 한 곡에 그냥 타임머신을 쑥 타고 그냥 그대로 확 가 그냥. 맞아요. 야, 이게 여보세요 나야라는 가사가 좀 반대에 부딪혔다면서요 그때 당시. 발라드에 여보세요 나야.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이 가사가 약간 좀 댄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작곡가님이 이동훈 씨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왜 근데 이걸 했냐면 그날 녹음을 하고 저는 외국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녹음을 안 하면은 이제 그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발매하기로 한 날에.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작사가님이 날짜를 혼동하셔갖고 유명한 작사가님이신데 다음 주인 줄 아셨던 거야. 아직 작사가 안 나온 거야. 아하. 그래서 노래는 불러야 되는데 그날 꼭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 타고 녹음실 가면서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아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와 부서 없이 막 쓴 거예요 그냥 제 느낌을. 근데 그게 오히려 정제된 어떠한 글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서술형으로 썼던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그러니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가사가. 아, 그냥 그 편안하게 말하는. 야, 그 대박이 터졌네요. 대박입니다. 이 노래로 저작권이 엄청 많이 나왔겠어요. 저작권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아 예예. 예. 그거는 예. 다른 사람이 아, 예, 좋아하고 예, 있을 테니까. 예예. 예, 예. 팔았지. 아, 참 팔았네. 예, 팔았어, 팔았어. 임창정 씨의 히트곡들과 함께하는 썬꼬무 다음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미니 앨범입니다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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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또다시 사랑. 아, 또다시 사랑. 아픔이. 어우. 작아질까? 근데 은퇴를 번복했던 임창정 씨가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냈던 첫 번째 미니 앨범 네, 수록된 곡. 근데 다시 가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이유가 뭐예요? 아니요, 여러분들께서 팬들이 네, 그렇죠? 뭐, 굳이 뭐하러 그러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친구인 이제 우리 김창렬 씨가 네가 지금 이 목소리가 언젠가는 안 나올 텐데 나이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젊었을 때 그냥 해라. 문양 떨지 말고. 아, 창렬 씨 역할이 컸네. 네. 그래서 저를 맨날 이제 노래방 같은 데 맨날 데리고 가갖고 야 노래 좀 불러봐봐. 계속 노래 시켰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래를 계속 마이크를 안 놓게끔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훈련은 계속 네, 하고 네. 있고. 5626 님께서 임창렬님 좋은 목소리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담배를 이때 끊었어요. 제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폈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게 딱 10년 전인데 이게 바로 이 또다시 사랑 이 노래가 나올 때였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그냥 끊었어요. 근데 진짜 목소리가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맞아요. 담배 그렇게 그래서 하는 지금 이제 앞으로 노래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요즘에도 노래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조금 안 좋아지고 목소리가 또 안 나올 것 같으면 술을 끊을 거예요 이번엔. 그래서 목소리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니까. 아 그렇지. 중요한 거죠. 목소리 진짜. 계속 또 안 나오면 또 끊을 거 많아요. 자, 이 노래도 엄청난 노래였고요. 이제 송꼬무의 마지막 곡이 될 곡을 나갑니다. 바로 이 노래죠. 2016년에 발표했던 13집 이거 내가 저지른 사람. 이거 이 곡은 주변에서 커버를 진짜 많이 했어. 내가 한번 도전하겠다. 내가 도전하겠다. 제 노래 중에서 제일 어려운 노래예요. 그러니까 진짜 높아요. 황채연 씨도 이 노래 커버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 네. 왜 안 돼요? 채연 씨 정도면은 하고도 남죠. 와. 이 그리고 이 곡이 계속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했었어. 아니 1위를 21주를 네. 계속. 그 음원 사이트 들어가면 1위. 또 좀 밖에 때쯤 꽤 봤는데 또 1위. 아 이게 진짜 난리 났었죠 이 노래. 21주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예. 이 노래를 내고 SNS에 직접
요 얘기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제가 SNS에다가 제 노래 중에 제일 높은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도 낮춰서 불러야 되고 뭐 다 낮춰서 불러야 되니까 내가 좀 높게 만들어봤으니까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SNS에다 올렸어요. SNS 봤어요. 네. 봤는데 도발을 한 거지 도발을. 네. 그랬더니 진짜 목젖쯤 떠실 줄 아시는 분들께서 한 거야. 도전하신 거예요. 와. 근데 생각보다 높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오히려 제가 불렀던 이 원키가 조금 창피할 정도로 너무너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고수님들이 유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숨은 고수가 많아. 네. 많아. 와. 임창정 씨는 그러면 이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본인의 최애곡을 한번 꼽아보라면 어떤 곡을 꼽습니까? 멍청이에요. 저는 항상 지금이 최고야. 그때 나온 노래를 제일 최애곡이라고 생각을 신곡. 하고. 예, 신곡 예. 멍청입니다. 예, 예. 그 다음이 내가 저지른 사랑 소주 한 잔. 그렇게 가는 걸로. 네. 멍청이는 저작권은 안 팔았죠. 예, 이거 요즘에 만든 노래. 그때 팔 때 당시까지 판 거고요. 그 이후에 쓴 곡들은 다시 제 거예요. 그렇지. 이거 많이 나와야 돼. 잘 돼야 돼. 많이 나와야 잘 돼야 돼. 예. 자, 일단은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Here we go. 자, 임창정 씨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네. 아쉬워요. 항상 오면 네, 금방 시간이 가니까. 네, 얘기 좀 할만 하면은 가라 그러고 할만 하면 가라 그러고. 와, 아니 방청객 문자인데 이거. 네, 6468님께서 2014년생이 임창정님 노래 듣고 대박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이 친구 누구예요? 2014년생. 저 친구가 쭈꾸미. 우리 쭈꾸미 2014년생?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삼이 듣기에 대박이라는 거야. 대박이라는 거야. 진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극찬이다 극찬. 자, 임창정 씨 아직까지 갖고 계신 이 저작권 인원은 갖고 계십니다. 이 노래 한번 더 틀어드리면서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대박 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래하고 올해는 또 연기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스페셜 DJ 황철 씨도 오늘 고생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균디, 태균이 너도 고생했어. 우리 방청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신 쇼다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중한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하루 행복하십시오. 땡큐! 행복하세요! Hello.